악플 쓰는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안 봐요. 더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안 보고 더 쓰시고 회사에서 고소하겠지 그럼. 우리 방탄 형님들의 기세가 아주 전 세계를 향해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악플이 있습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은 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요? 좀 쓰면 배달자입니다. 아. 자,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비공개로 해놓으셨네요. 제목은 도와주세요 연예인한테 고소당했어요. 옆국에서 강퇴당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저밖에 없어서 저만 알고 있어요. 가족이 알면 안되는데 가족 몰래 저 혼자 처리 가능할까요? 7월달 경찰서로 오라는데 안오면 지명수배 된다 그래요. 악플 단적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잉수사로 제가 고소해도 되는 건가요? 돈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저 지금 구직중이라 몇백 넘어가면 안돼요. 옆국에 글 삭제 요청은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속 깊은 사연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목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춤을 추는 결과가 이건데. 에헤이 참. 아,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좀 웃긴 게 뭐냐면 오히려 과잉 수사로 본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잘못을 했는데 뭘 또 과잉 수사로 본인이 역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열이 뻗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악플이 좀 더 과잉적이었다고 생각은 못하나 봅니다. 뭐 악플러들은 본인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달라가. 주스로 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악플러들은 혼이 나야 됩니다. 진짜 이거 참교육을 한번 받아야 돼요. 사연을 보면 악플이 단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사연 마이미에는 글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했죠. 악플이 단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삭제하라고 했는지 아이러니하고요. 네네. 무심코 올린 그 인터넷상의 글도 본인의 일부라는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플러들이. 자, 저희 방탄 형님도 말처럼 런마셉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이디는 비공개로. 뭐가 부끄러워서 비공개. 당당하게 악플 썼으면 당당하게 뭐 댓글 밝히던가. 게시글 날짜를 보니 저 빅히트 측의 악플 고소 공지와 비슷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추정을 해봤고요. 자, 제목은 아이돌한테 악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입니다. 제목 그대로 아이돌한테 악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미성년자고요. 이틀 전에 고소장이 날라왔고 아직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해서요. 당연히 고소가 안 될 거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돌을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실력 없다고 욕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욕했는데 보니까 선처와 합의는 없다던데 마음은 다 내려놨고요. 진지하게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일단 고소에 앞서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너무 효심이 깊으시네. 사연에서도 나와있지만 별 생각 없이 욕을 한다. 이게 무슨 생각있게 사십시오. 제발 악플 달기 전에. 다만 본인이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자,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이디는 뭐다? 비공개다.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봅니다. 네. 너무나도 답답하고 시공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에 비해 너무나도 빛나고 있는 아이돌을 보며 괘씸해져서 트위터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고소를 안 하기로 유명해서 아무 생각 없이 몇몇 글들을 올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장이 날라오니 손이 너무 달달 떨리고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 심하게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일단 본인 생각이시고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사필귀정이죠. 사필귀정. 아! 공무원은 물 건너간 것이겠지요. 너무나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무원은 진짜 물 건너간 것인가요? 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르기 전에 인성 테스트에 걸려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였으면 믿고 걸렀습니다. 미친 듯이 반성하고 있다지만은 결국 방탄 형님들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고요. 본인 공무원 어떻게 되나 그거밖에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본인의 인생은 시궁창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네네. 처음부터 시궁창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아마 우리 방탄 형님들은 말씀하시겠죠? 자, 물론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터넷상에서 배설이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본인을 다 깎아먹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크게 짊어지셔야 하는 부분이고 빅히트 측에 따르면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일단 고소를 접수를 했다고 하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한 30명을 고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절대 선처와 합의는 없다. 저희가 광역 사이버 수사대 형사님께 경찰분께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남대문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맞죠? 예. 방탄소년단 악플 네, 관련해서 그 수사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사 상황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접수는 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기존의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자, 악플 대처의 선구자라 불리는 우리 김가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악플러들에게 5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사했고 또 허지웅님 같은 경우에는
악플러들에게 징역형까지 선사했다고 합니다. 악플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상처를 넘어 더욱더 큰 흉기가 될 수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아미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이제 악플을 보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protect@bkitcorporation.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발한 제보 문화와 악플이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브라이! 브라이!